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논문은 Multi-scale Patch-based Representation Learning for Image Anomaly Detection and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그럼 먼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아노말리 디텍션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말리 디텍션이란 이미지가 정상인지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모델의 아웃풋으로 그 아노말리의 판단 근거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보통은 정상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한 원 클래스 러닝 세팅으로 모델이 학습이 되는데, 이 말은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즉, 이한 가지의 클래스만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 후에 이 정상의 외의 것들, 즉, 앱노멀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리를 해내는 그런 원 클래스 러닝 세팅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노멀리 디텍션이 아닌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노멀리 디텍션은 이미지 자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을 한다면,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은 비정상인 이미지에 대해서 특히 어느 영역이 비정상인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노멀리 디텍션은 이미지 레벨에서 이상 여부, 즉그 이미지 자체가 이상치를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면,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 내에 픽셀 레벨로 이상 여부, 이상 영역을 판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이미지에 대해서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물은 픽셀 레벨의 아노멀리 마스크를 제공을 함으로써 더 높은 해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레프렌테이션 러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레프렌테이션 러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챌린징한 포인트와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아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특히 이상치가 국소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그런 도전적인 과제이다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를 작은 패치 단위로 로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정상 영역인데도 비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FPR 레이트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챌린징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특히 정상 이미지의 피처 레프렌테이션을 집중을 해서 재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좋은 피처 레프렌테이션 러닝은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은 원시 아노멀리에 대해서도 강건한 성능을 낼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저자는 아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피처 레프렌테이티브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멀티스케일 패치로부터 이미지의 글로벌, 로컬 컨텍스트를 모두 고려한 대표성 있는 피처 레프렌테이션을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 자체는 이 패치 SVDD라는 선행 연구 방법론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영상을 미리 참고를 하시고 본 논문 리뷰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패치 SVDD 논문 리뷰 영상은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 졸업생인 이윤승 석사 과정이 리뷰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행 연구와 관련해서 아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방법론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오토인코더 또는 VAE, GAN 등의 재구축 구조를 활용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기반으로 아노멀리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론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만으로 구성된 입력 이미지 데이터를 잘 복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고, 비정상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에 대한 재구축 오차를 키움으로써 이 재구축 오차를 바탕으로 이상 또는 이상 영역을 탐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오토인코더 같은 네트워크 자체는 비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도 리컨스트럭션을 잘 수행하기도 해서 재구축 오차만을 기반으로 이상치 탐지를 하는 것을 때로 어렵게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MEMA라는 논문에서는 메모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비정상 이미지에 대한 복원을 어렵게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요.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는 졸업생 이윤승 석사 과정이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 리뷰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MEMA 같은 이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자체가 낮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복원을 하기 때문에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이 복원된 이미지도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처 베이스드 방법론인데요. 해당 방법론은 본 논문에서도 택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 피처 베이스드 방법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전체 이미지 또는 이미지의 패치에 대한 유의미한 피처 벡터를 추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말리 스코어는 정상학습 데이터가 대표하는 이 피처 벡터들과 테스트로 들어오는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DeepSVD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한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고 해당 이 경계면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를 하는 그런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앞에 DeepSVD를 기반으로 조금 더 개선된 방법론을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이 패치 SVD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본 논문의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이 패치 SVD는 기존의 DeepSVD를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고, 또 동시에 디텍션의 성능도 높였습니다. 간단하게 방법론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면, 이 패치 SVD는 패치 단위로 이미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패치들은 가깝게 임베딩이 되도록 학습을 하고, 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하나의 어떤 패치에 대해서 인접한 패치를 랜덤하게 고르고 그 위치를 맞추는 과업을 수행을 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임베딩이 학습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본 논문의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학습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이렇게 아래의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패치 SVDD의 영감을 받아서 정상 이미지에 대한 유의미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멀티 스케일 패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상 이미지로부터 유의미한 패치 피처를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구성하고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스테이지입니다. 이 학습 단계에서 입력으로는 두 개의 패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미지에서 64x64 크기의 패치 두 개가 선택되어서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64x64 크기뿐만이 아니라 32x32 그리고 16x16 크기의 패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뒤에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 논문의 제목인 멀티스케일 패치 베이스라는 키워드가 설명이 될수 있는데요. 이세 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패치들은 각각의 크기를 입력으로 하는 인코더를 거치게 되고 이 뒷단의 학습은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학습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패치는 먼저 인코더에 의해서 임베딩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4x64 크기의 패치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크기를 입력으로 하는 인코더 64에 의해서 각각의 패치가 이렇게 임베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임베딩 벡터는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 상대적인 그 각도를 예측을 하는 Self-Supervised Learning을 수행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두 임베딩 벡터는 K-means 클러스터링에 의해서 군집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인코더를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VGG16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세 가지의 학습 단계를 이렇게 로스와 함께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다로 이렇게 묶인 첫 번째 텀은 SVDD 로스와 코사인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VDD 로스는 유사한 패치는 유사하게 임베딩 되도록 강제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PI와 J는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유사한 것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되고, 이 로스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식의 의미는 이제 이 I와 J의 패치에 대한 임베딩 값이 이 L2 디스턴스로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PI와 PJ 말고 멀리 위치한 이 패치를 활용을 해서 좀 의미론적으로 덜 유사하도록 그더 임베딩이 될수 있게 강제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것들에 대한 유사도는 높이지만 이 PI와 K, 즉 멀게 위치한 것에 대해서는 유사도를 낮춰서 전체적인 로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접한 패치 PJ를 고르는 것으로는 각각의 이제 패치 사이즈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4, 2, 1 등의 이제 픽셀로 인접한 패치를 선택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텀은 Self-Supervised Learning Loss인데요. 해당 로스는 선행 연구였던 패치 SVDD의 Self-Supervised Learning Loss를 확장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연구는 이 패치 간의 상대 위치를 예측하도록 이 로스를 설계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상대 각도로 조금 더 세분화된 레이블로 사전 학습을 할수 있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이 레이블은 다음과 같이 12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30도의 각도로 그 레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로는 이두 개의 패치에 대해서 임베딩 값을 클래시파이어로 분류를 하는데 이 클래시파이어 분류로는 이 레이블 각도를 예측을 하게 되고 실제 이 예측된 것과 실제 값에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로 로스가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means 클러스터링 로스입니다. 해당 로스를 도입한 이유는 정상 패턴의 피처 레프렌테이션을 더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유사한 패턴의 패치들은 더잘 군집될 수 있도록 로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패치들의 임베딩들을 이 군집의 센터 주위로 잘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로는 이 임베딩의 클러스터링 센터와의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에 대한 최소값들을 합해서 최종적인 로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itHub 코드에서는 이 군집수를 50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이 로스 텀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이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함께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인코더 부분에 대해서는 SVDD와 코사인 로스를 기반으로 인코더가 학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각각의 임베딩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리프렌테이션으로 표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Self Supervised Learning Loss와 K-means Loss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치 패턴을 갖는다면 이 람다 값을 크게 설정을 해서 패치 간의 의미론적 유사도 학습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할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제 주장으로는 이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충분히 유의미한 피처 레프렌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람다 값에 강건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상치 여부와 그리고 이상치 영역을 탐지를 하는 인퍼런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테스트 이미지는 패치 크기, 이 세탁 값에 따라서 세탁 값에 따른 스트라이드와 함께 오버래핑이 되는 패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패치 크기와 이 스트라이드의 간격을 바탕으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 윈도우 개념으로 패치들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트라이드 값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오버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이 패치 사이즈 세타의 이 패치 PR별로 각각 패치 임베딩을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베딩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와 이제 학습 데이터의 정상 피처 임베딩과의 거리를 모두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L2 디스턴스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수식은 이제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특정 세타 패치 사이즈에 대한 PR의 패치에 대해서 임베딩 값들이 이 모든 T세타, 즉 모든 정상 이미지, 학습 이미지의 패치들과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중에 최소값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스텝 2에서 계산된 그 패치별 이제 디스턴스들은 결국엔 패치별로의 아노말리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패치별 아노말리 스코어를 기반으로 아노말리 맵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패치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픽셀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버랩되는 픽셀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취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뷰트된 맵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라지 i, i,j 세타라는 것은 i,j라는 어떤 특정 픽셀에 대해서 이 픽셀을 포함을 하는 모든 패치들의 인덱스 집합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아노멀 스코어들의 평균값이 이렇게 취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패치 크기별로 각각 임베딩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티드 맵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텝 3에서 계산된 세 개의 이제 패치 크기에 대한 아노말리 맵들을 하나로 합해서 최종 아노말리 맵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하나의 아노말리 맵이 최종적인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그멘테이션 결과에 대해서 디텍션의 결과까지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아노말리 맵에 대해서 8x8 크기의 윈도우와 그리고 4의 스트라이드 값으로 이 이미지를 이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이 각각의 윈도우별 로컬 스코어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각각 로컬 스코어에 대해서 최대값을 아노말리 스코어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스코어 결과를 바탕으로 디텍션의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정상 패치임에도 높은 아노말리 스코어를 갖는 아웃라이어 픽셀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FPR 레이트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MVTEC AD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는데 해당 데이터셋은 5000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해당 이미지를 256x256으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해당 데이터셋은 5개의 텍스처 클래스와 10개의 오브젝트 클래스로 이제 정상, 비정상 레이블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번째로는 BTAD 데이터셋인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3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830개의 이미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데이터의 이미지는 512x512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MVTEC AD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이 이미지 레벨의 아노말리 디텍션 결과이고, 오른쪽이 픽셀 레벨의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 결과입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 제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한하는 방법론이 타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른 베이스라인 대비 제한하는 방법론이 컨시스턴스하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AUROC 기준으로 성능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즉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PRO 스코어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PRO 스코어는 per region overlap 스코어로 Ground Truth Anomalous Region을 그 영역의 크기에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평가를 해서 도출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PRO 스코어일수록 큰 이상 영역, 그리고 작은 이상 영역 상관없이 모두에서 잘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AUR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이상 영역일수록 뭔가 지표가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와 대비해서 PRO 스코어는 이상 영역에 상관이 없이 조금 더 객관화된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이 트랜지스터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특히 타 방법론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큰 이상 영역이든 작은 영역이든 이 해당 방법론이 잘 로컬라이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BTAD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도 아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모두의 성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한 방법론이 모든 이 데이터의 프로덕트 타입에 대해서 이미지 레벨 아노멀리 디텍션과 픽셀 레벨의 아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모두에서 이 선행 연구 대비, 특히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했던 패치 SVDD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결합 유형과 또 해상도에 대해서도 이 제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낼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블레이션 실험 결과인데요. 특히 제안하는 방법론이 멀티 스케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스케일에 대한 애블레이션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싱글 스케일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3개의 스케일을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스케일로부터 스케일의 패치로부터 유의미한 피처를 잘 추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 논문에서 이 텍스처 클래스에 대한 이 성능 향상의 정도가 큰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멀티 스케일 패치의 효과가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애블레이션 결과에 이어서 로스에 대한 애블레이션 결과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로스 요소가 다 갖춰졌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이 Self Supervised Learning Loss,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각도를 중심으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성능 향상이 이제 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K-means loss를 제외를 했을 때 정량적인 성능 저하도 있지만, 특히 TSN이 시각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 정상과 이 비정상이 K-means loss가 없었을 때더잘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해당 로스 텀이 중요한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NVTech AD 데이터셋과 BTAD 데이터셋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시각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해당 결과는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 이 아노말리 맵 결과를 바탕으로 스레숄드를 기반으로 픽셀 레벨로 바이너리 마스크를 생성을 해서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이 패치 SVDD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클래스에 대한 결함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패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false positive detection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비 제안하는 방법론은 다양한 이제 크기의 이상 영역과 그 다음에 텍스처 클래스까지 잘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논문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레프렌테이션 러닝을 위한 멀티스케일 패치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제안을 합니다. 특히 다양한 크기의 패치 사이즈를 활용을 해서 스케일러블하게 적용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이미지의 글로벌 로컬 컨텍스트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K-means 클러스터링과 코사인 유사도를 로스에 활용을 함으로써 정상 샘플의 유의미한 피처 레프렌테이션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제안하는 피처 레프렌테이션 러닝 메소드가 NVTech AD와 BTAD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함으로써 제안 방법론이 효과적임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